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분은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희 씨, 오진아 씨, 우리 세례 예식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는 예식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이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신자가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공부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오늘 선서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기로 써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써야 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써야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연합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써야 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 이준희 성도님, 오진아 성도님,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례예식을 베풀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들의 마음속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의 입술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언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예식을 베풀겠습니다. 자, 세례 예식을 베풀 때 우리 성도님은 기도로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준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준희 성도님, 오진아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지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요 이 떡을 먹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심에 가르치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이제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이 피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1절 성경 읽겠습니다.